안녕하세요. 인생은 언박싱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포켓몬 빵을 구해왔습니다. 자, 포켓몬 빵을 구해왔는데요. 아들,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를, 희귀템을. 이마트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두 개를 구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동네 빵집에는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동네 편의점은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포켓몬 빵 비닐종이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네, 마트에 바로 들어가서 샀다는 그런 센스 있는 우리 아들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 그리고 스프린이 폭신폭신 딸기 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드실까요? 디그디그 먼저 할 거예요. 디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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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그다. 자, 카드는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보시죠. 짜잔! 오, 빵이 옛날 페스트리 빵이에요. 네. 반은 딸기잼이고 반은 뭐예요? 슈크림 같은 커스터드 크림이군요. 아, 슈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이군요. 그렇다면 아니, 카드를 먼저 볼까요? 빵을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 없는데요? 그럼 여기 뒤에. 아, 여기 뒤에 있네요. 뒤에. 자, 어이구. 왜 자꾸 놓쳐? 자, 뒤에 카드 짜잔. 자, 맨 나중에 보고. 네, 띄우실 나중에 볼까요, 이거? 네, 나중에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보고, 빵을 먼저 먹읍시다. 네, 다시 네. 갈라서. 네, 이렇게 갈라야, 반만씩 맛있는 부위를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찍으시는 제작자분이 계셔서, 이걸 또 반을 이렇게 잘라서,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아깝게 이렇게 너무 작은데. 이거 좀 드릴까요? 알겠어요. 일단 봐, 일단 먹어보세요. 네. 약간 먹어봅시다. 페스트리. 저는 잼이 거의 없는 부위라서. 한 입 드셔보실래요? 네, 이걸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빵이 좀 촉촉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촉촉이 부족하고 딸기는 딸기잼 맛이. 원래 컨디션 빵이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자, 제 건데. 아, 예. 아, 촉촉함이 많이 부족하고 아주 맛있지는 않아요. 저희 제과점에서 뭐 뚜레쥬르나 맛있는 제과점에서 사는 빵과는 뭐 당연히 뭐 다르겠고요. 예, 약간 띠무시를 샀는데 빵이 딸려오는 느낌? 아, 이걸 샀는데 딸려오는 느낌? 빵 맛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이 많이 막히고요. 음료수랑 꼭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다 먹어요. 다 먹고 그래. 자, 다 먹고 그래. 자, 이거 치우고요. 자, 띠부실 먼저 보지 말고 한꺼번에.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이게 왠지 전에 먹었던 다그다보다는 디그다보다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뜯어봅시다. 네, 전 이미 인터넷으로 봤어요. 아, 그래요? 가격은 하나당 1280원에 샀습니다. 1280원. 좋아요. 아, 네, 빵이 좀 커요. 한 두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인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에 딸기 크림이 조금 들었다는 거. 아, 이런 딸기 크림이 핵심인데. 자, 딸기 크림이 이렇게 조금 들어서 띠부실. 띠부실이 뭐예요? 띠부실이요? 네. 약간 스팅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구나. 이 빛이 비춰져서 다 보이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빛이 비춰서 보이고. 네. 일단 세 등분. 오, 딸기 크림.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 크림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걸 끝은 맛없어. 자, 자, 자. 아니, 여기가 가까이 하라고. 자, 자, 자. 네. 보이시죠? 딸기잼. 딸기잼. 딸기 크림. 딸기 크림이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크림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니, 빵을 왜 그렇게 줄까요? 네. 자, 아들 하나 받고. 자, 받으세요. 아, 제가 아빠 먼저 드려야죠. 아니요. 아, 아빠 먼저 드려야죠. 잠깐. 아, 이미 침 묻었어요. 이미 침 묻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놓고. 자, 이거 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꼭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시고요. 네, 한번 먹어봅시다. 어디. 네, 이렇게. 딸기 크림빵. 첫 번째보다는 좀 나요. 일단, 딸기 맛이 약간 은은하게. 약간 홈삭한 것 같지? 홈삭한 것도 좀 은은한 맛이고. 좋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딸기 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촉촉한 느낌도 있고요. 딸기 크림이 아주 진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맛이 나는 그런 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빵은 유발하도록 하고요. 자, 띠부실? 네. 이름이 띠부실? 띠부띠부실. 띠부띠부실? 뜯어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어차피 다 보이는데. 혹시, 뭐 경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나, 이거? 뮤츠가 나오면은 이제 닌텐도를 하나 주죠. 아, 그렇구나. 네, 저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4번. 004번. 파이리. 파이리입니다. 파이리. 네.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4번 파이리. 아주 귀엽습니다. 네. 활짝 웃고 있고요. 꼬리에는 불이 달려있어요. 네. 아주. 네. 한 우표 정도, 우표보다 조금 더 큰 크기고요. 자, 귀여운, 파이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뜯어보세요. 이상의 풀. 네, 이상일 씨의 진화. 아, 이상의 풀이군요. 네. 네. 이 둘 중에서 어떤 카드를 우리 아들은 더 선호하시나요? 전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인 파이리가 조금 더. 아, 파이리. 아, 이거 파이다. 네. 파이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포켓몬 빵을 리뷰했습니다. 네. 빵은 뭐가 더 맛있었어요? 푸린의 폭신폭신. 네. 크림빵.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앤프린 크림빵이 맛있었고요. 재미있는 띠부실도 두개 모았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근데? 딱히 쓸 데는 없죠. 스티커인가요? 네. 아, 스티커. 네. 뭐 공책 같은데 연습장 같은데 붙여야겠네. 아까운데. 네. 이런 거 모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켓몬빵, 구하기 힘든 포켓몬빵을 저희 아들이 잘 구해서 리뷰를 했고요. 인생은 언박싱!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